오늘 밥상 공방에 처음 와보니까 보는 즐거움도 있었고 먹는 즐거움도 있었고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즐거움도 있어서 오늘 정말 뜻깊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재밌고 맛있고 약간 그냥 재미만 있기보다는 진짜 유익한 뭐든 정보도 알 수 있게 돼서 좋았어요. 청년들이 다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잘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즐거웠던 것 같고 다음에도 이런 또 기회가 마련된다면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이 사는 데서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내가 뭘 먹는가가 자신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요즘 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혼밥하는 청년들도 많고 또 끼니를 잘 못 챙기는 그런 자취생들도 있다고 해서 뭔가 청년들과 함께 밥 한 끼 먹으면서 서로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그런 네트워킹 파티를 기획하게 됐고요. 저희 청마루에서 다양한 공방 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뜻깊은 자리를 갖게 돼서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청년과 마을! 네! 네.